요즘 소확행. 지금 집에서 둘레길 돌고 있는데 묵직이도 돌면서 둘레길 20바퀴 돌고 있습니다. 묵직이도 받치면서 돌을 때 둘레길 옆에 이렇게 진달래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진달래를 요곳에다가 일부러 이쪽에가 몇 그루인가? 이쪽에 10그루, 저집 앞에 10그루 해서 일부러 심어 놓는 것인데 요즘 활짝활짝 피어가지고 둘레길 걸을 때마다 이렇게 호강을 한답니다. 요게 우리 집. 집 위에 바로 둘레길이랍니다. 이렇게 진달래가 엄청 예쁘게 피었어요. 그래서 꽃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기도 바치면서 진달래가 꽃이 활짝 피니까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와, 날씨가 엄청 좋네요. 벚꽃도 하얗게 피고, 목련꽃도 하얗게, 한흰 목련인데, 활짝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둘레길 걸으면서 완전 꽃들 보며 호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봄이 시작했다고, 벌써 시골이라 그런지 트랙터 밖 가는 트랙터 소리도 들리면서 갈리기 소리도 들리면서 그렇습니다. 밭에다가 퇴비도 다 뿌려주면서 집집마다 이제 일하는 철이 돌아왔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와, 날씨도 좋으네요. 한 바퀴 이렇게 오늘 둘레길 20바퀴 도는 거로다가 오늘 운동 끝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싹두 이렇게 벌써 요런 게한 10군데도 넘는데 싹들이 엄청도 많이 자라 있습니다. 희게 보이는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목련나무 두 그루가 나무가 엄청 큰데요. 이제 목련꽃이 다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명자나무 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빨갛게 명자나무 꽃이 이것도 신랑이 작품으로 해놓는 명자나무인데요. 거의 20그루 정도가 있답니다. 가지치기 해줬고 다 접목, 삽목이로다가 이렇게 옮겨 심으면서 퇴비 100포는 아직 안 뿌려졌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언추리싹이 엄청도 많이 돋아났습니다. 완전 언추리 머위대 밭도 머위대도 쑥쑥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목련꽃이 활짝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와, 완전 작품이네요. 그래서 한 바퀴 돌으면서 작년 영상하고 올해 영상하고 어떻게 들린 거 하고 인증샷 찍고 있습니다. 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른 느낌이랍니다. 계집도 보이고요. 계집은 있는데 개는 사라졌답니다. 영상 찍으면서 예쁘네요. 오이루 한 바퀴 삥 돌면서 작년하고 또 다른 오늘이랍니다. 4분 30초가 벌써 갔고 나무들이 바오스미 농원의 나무들은 예쁘답니다. 할미꽃 이제 피기 시작했고요. 제가 부추도 제법 싹이 파랗게 새파랗게 부추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날짜하고 오늘 올해 날짜하고 3월 23일이 틀리답니다. 작년에는 미성꽃이 안 폈지만
올해는 이렇게 미선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올해가 아마도 열흘은 더 빨린 것 같아요. 시간들이. 그래서 꽃들도 일찍 피는 것 같습니다. 미선나무 꽃 예쁘지요? 와, 희열이 꽃도 작년 영상하고는 또 다르게 활짝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추싹도 작년 3월 23일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크게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며 우리 집입니다. 바우승이 농원입니다. 하면서 헤매고 있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와, 예쁘네요. 날씨도 좋고요. 으름나무 썩은 넝쿨이 완전 뻗어가지고 줄타고 쑥쑥쑥쑥 올라가면서 잘도 큽니다. 와, 예쁘네요. 나무들마다 다 예뻐요. 이렇게 작품이로다가 신랑이 다 전제해주니까 더 예쁜 것 같고요. 한 바퀴 빙 돌면서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진달래 꽃을 한 10그루를 이쪽에다 심어놨는데 다 피기 시작해가지고 꽃 구경은 실컷 이쪽 저쪽에서 하고 있답니다. 이쪽에 10그루 심어놓은 진달래 꽃도 활짝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쁘죠? 그래서 꽃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한 지주대도 이렇게 해주면서 진달래 꽃, 할미꽃도 예쁘게 피기 시작해가지고 와, 하얀 할미꽃 하양색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와, 예쁘게 활짝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할미꽃도. 와, 예쁘네요. 그래서 오늘은 오래되니까 완전 예뻐요. 오늘은 할미꽃 영상 찍었습니다. 끝! 오늘입니다. 바오쌤이 농원에서